아버지가 그랬다고요? 은수를 납치하라고요? 그래. 내가 시켰다. 왜요? 뭐 때문에요? 정치는 때로 야수 같은 심장을 요구하기도 한단다. 아버지가 그랬다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아버지 그런 분 아니잖아요. 아버지는 엄마하고 다르게 은수 좋다고 하셨잖아요. 형우야. 저한테 맑게 살라고 하셨잖아요.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.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?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? 내 말 잘 들어라, 형우야. 나는 길을 잘못 들었었어. 그래서 그 책임을 져야 돼. 어쩌면 네가 상처받을 일이 앞으로 더 생길지도 모른다.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렇더라도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.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허물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. 그리고 절대 너는 정치하지 마라. 아버지, 간절한 부탁이다. 형우야! 야, 어떻게 된 거야? 정말 납치됐었어? 몸은? 괜찮아? 그보다 부모님 잡혀가셨다면서 혹시 나 때문이야? 상희한테 들었는데 아니야 형우야.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짓 하실 분 아니잖아. 그 때문에 잡혀가신 거라면 내가 아니라고 증언할게. 아까 형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. 의원님은 날 가족처럼 여기신다고. 그래. 아니야. 아버지는 절대 아니야. 시킨 사람 따로 있어.